아, 하트, 하트. 하늘마에 이파리가 너무너무 싱그럽고 예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거 먼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집 안에서 에어컨 켜고 꼼짝도 하기 싫죠. 아, 제가 며칠 동안 꽃밭에 신경을 못 쓰고 못 오고 했더니 꽃밭이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 핑크색 부영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우리 흰 것밖에 없었는데 요 핑크색 피면서 너무 곱고 화사해 보이죠? 한번 심어두면 계속해서 이렇게 피워주니까 어머 어머 너 안돼야 너무 곱죠? 요 멍오리도 꽃봉오리도 더 예쁩니다. 와 햇빛이 너무 너무 심해가지고 진자리도 예쁘죠? 이렇게 진자리랍니다. 이렇게 씨가 맺히고요. 이렇게 시방이 생겼죠. 그래도 이 깊은 화분들은 물마름이 없이 그나마 견뎌주고 있었는데 이 얕은 화분들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말라 죽은 아이들도 있고 아주 이 땅에 심은 목수국은 뭐 변함없이 예쁘게 견뎌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화분의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보세요. 이렇게 초토화가 됐습니다. 며칠 신경 못쓴 사이에 얼마나 예뻤는데 갯몸물이 진짜 예뻤잖아요. 싱그럽고 그랬는데 이렇게 바짝 말라버렸어요. 죽진 않았는데 너무 애처롭게 이렇게 말라 있어서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깊은 화분에 심어놨던 이 갯몸이는 그나마 이렇게 싱싱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목마가래 좀 보세요. 완전히 거의 다 말랐죠. 안 그래도 목마가렛이 요즘 힘든 시기랍니다. 아, 요럴 때는 목마가렛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요. 6시 넘어도 햇살이 뜨겁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목마가렛이 해마다 여름에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 아이도 나무처럼 이렇게 목질화가 되었음에도 힘이 듭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마른 가지는 그냥 아낌없이 아깝다 하지 마시고 잘라주세요. 그러면 날씨가 좀 서늘해지고 얘들이 힘을 얻을 때쯤 되면 이파리가 더 싱싱하고 가지도 더 많이 나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잘라주세요. 아끼지 마시고. 그렇게 몇 년을 키워온 아이랍니다. 제가 잘 잘라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자르는 건지. 아, 이렇게 가지가 사이사이가 다 보이도록 이거 중간에 잘 자란 가지들은 다 떼주세요. 아, 이렇게. 이 까맣게 된 애들도 그냥 막 훑다시피 이렇게 다 떼주세요. 그래도 얘들, 그래야지만 얘들이 힘이 덜 들거든요. 가지 사이에 통풍도 잘 되고 하게끔. 그리고 지금 꽃 테이블 위에 있는데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지금부터 햇빛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리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막 죽지 않고 견디면 가을 되면 또 싱그럽게 살아난답니다. 여러분 잘 견뎌보자고요. 이렇게 완전히 벌거숭이처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얘들이 더 건강해지고 뿌리도 튼튼해지고 그렇답니다. 아, 우리 팝콘 베고니아 핑크색도 많이 크고 옆에 흰색도 많이 컸는데 완전 햇빛에 탔어요, 탔어. 아,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네요. 항아리에 심은 휴케라 지금 새순 많이 나와서 예뻐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위솔들도 아 녹지 않고 그래도 이만하면 잘 견뎠다 생각하고 그냥 지금부터 잘 자라줄 거예요. 여보세요. 연나바위솔 이제 잘 견뎠다 그죠? 지금 여기 끝에는 굉장히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늘꽃 외복대가 꽃필 때가 기다려지네요. 엄청 풍성하게 잘 컸습니다. 그나마 흑진주는 이렇게 깊이가 있어서 그나마 견뎌주고 꽃도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아유 기특합니다. 기특해. 우리 와인컵지손이 물이 말라서 근데 뿌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새순 올려줄 때까지 기다려봐야죠.
꽈리 꽃이 피더니 꽈리가 하나가 딸랑 열렸습니다. 하나밖에 안 열렸네. 원래는 내년엔 더 많이 열리겠죠. 지금 가장 예쁜 것은 이 보라 달개비예요. 아, 아까 햇빛 보일 때는 정말 예뻤는데 이제 해질녘이라 조금 덜 이쁜데, 아, 그래도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예쁩니다. 우리 덴드롱은 여전히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달고 있고요. 아이고, 이것도 제가 막 장마 때에 막 잘라가지고 많이 잘랐거든요. 많이 자를수록 얘들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얘 이름은 블루 다이아몬드예요. 이 수련목에 꽃이 엄청 많이 달려서 이거 한번 볼래요? 똑 수련 연못에 사는 수련처럼 달렸죠. 모양이 닮았죠. 꽃이 엄청 가지가 이렇게 커지면서 꽃 달린 거 좀 보세요. 이렇게. 가지마다 제가 중간중간에 가지를 제법 잘라줬었거든요. 우리 가지가 풍성해지면서 가지마다 꽃이 이렇게 가득가득 피어서 꽃이 참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련목이 꽃이 가득 달렸답니다. 보세요, 목 마가리에 이렇게 목대만 남기고 다 잘려 나갔습니다. 그래도 또 가을 되면 예뻐지니까 여러분들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제가 잘랐던 유리호프스 보세요,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아, 어두워서 죄송하네요. 이제 영상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요 유리호프스 보여드리고, 얼마나 몇 가지씩이 나왔는지 말할 수 없이, 이거 하나 자르면 두 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처지지도 않고요. 지금 짱짱하니 예쁘죠. 아, 이럴 때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아, 좋은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